지난해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인천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인천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대구를 제치고 우리나라 3대 도시로 성장한 역동적인 도시 인천. 하지만 2011년을 기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더니 마침내 2020년엔 전년 대비 오히려 인구가 14,000여 명 감소했습니다. 1992년 통계청의 조사 발표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2020년 인천 지역의 잠정 합계 출산율은 0.83명. 20년 전 1.47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0.64명이 줄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고용과 주거, 출산, 보육에 따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에 전년 대비해서 약 4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고요.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난해에는 380호였지만 올해는 1,764호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출산 부부와 신생아 건강 지원을 위해서 인천형 산후조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지난해 출범했던 우리 인천 아빠 육아 춘사단을 본격 운영함으로써 2021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은 5대 분야 147개 과제로 예산은 1조 9,873억 원이며 전년 대비 3,15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창업기업, 우수기업의 청년 고용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창업과 주거가 복합된 창업 허브 공간을 조성합니다.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 난임 치료 지원 확대, 공보육 돌봄 인프라 확충도 추진합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춰 시행하는 인천형 저출산 대책이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